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냄비에 물이 15컵 정도가 끓고 있는데요. 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또 집어넣는 게 뭐냐면 사방 5cm짜리 다시마 5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국물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네. 그런데 벌써 국물 속에는 약간 붉은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죠? 고춧가루 때문에 퍼지는구나. 그러네. 네. 저렇게 고춧가루가 쫙 풀려져 있으면은 그냥 네. 보기만 해도 속이 조금 뚫리면서 시작할 거예요. 개운 칼칼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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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육수 만드는 걸 보면서 네. 요 전골에 대한 기대치가 더 올라왔어요. 맞아요. 네. 많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다시마 5장 사방 5cm 되는 거 5장을 넣었잖아요. 걔는 끓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만 끓이신 다음에 다시마는 건져내세요. 선생님, 다시마는 그럼 10분 뒤에 건져내고 총 육수는 몇 분 정도 끓여요? 아, 한 30분 정도 끓여서 완성된 게 한 10컵 정도만 되게 나오면 좋습니다. 네. 어, 지금 되게 담백한 맞아요. 감칠향이 나요. 네. 약간 매콤하죠? 네. 네. 어, 그러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중간에 다시마는 건져냈어요. 네. 아, 좋아요. 아. 매콤하면서 네, 깔끔하면서 아. 네. 진한 느낌이 어. 아까 진이쌤이랑 거기다가 네. 저는 매운 어묵탕. 네, 어묵 넣어서 진짜. 자, 이제 이때 아, 깔끔하다. 간을 한번 해주세요. 간은 국간장 갖고 계시죠? 네. 그거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감칠맛이 올라와요. 이 색깔 좀 보세요. 아, 네. 맑다, 맑아. 네. 고춧가루는 들어갔는데 영혼 없이 막 새빨간 게 아니라 네. 약간 깊은 색깔도 나오잖아요. 네. 육수에서 깊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